뭐라고? 이 편의점 도시락 경쟁이 과열돼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틈을 타서 나온 기가 막혀 보이는 1인분 삼겹살이 있어갖고 다 갖고 왔지. 편의점 삼겹살? 5분 끓이라고 수분 다 빼놓고 기름 발라놓은 거? 에이, 그런 거만 갖고 왔지. 그럼 수육이라는데 부드럽지 않고 양도 적은 거? 이, 그건 아닌데 오늘 너 새바닥이 긴 게 오늘 무슨 일이... 듣고, 그럼 제품 뭐야? 철판에 꼽아 맨든 나 혼자 삼겹 한 판. 철판 구이? 새롭네. 어디서 샀어? 이 GS 편의점 거기만 팔아. 얼만데? 이 요거 한 개 6,500원. 삼겹살은 어디 거야? 이, 내 건 아니고. 아, 됐고, 걔들이 파지 마. 원산지 어디냐고. 스페인산. 뭐 들었어? 이 삼겹살에 볶음 김치 맨눈에 쌈장 들었네.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총중량 175g 적혀있고 삼겹살만 재보면 132g, 반찬 과정에면 188g 나오네. 어떻게 먹어? 이 배가 없지. 띠지 빼고 뚜껑 열고 비닐을 벗기고 반찬 다 빼고선 천하투 기준 렌즈에 50초만 돌려서 먹으면 된대야. 먹어봐. 그래요? 어이, 기름 잘잘 흐르는 게 그럴싸해요. 맛은 어때? 시즈닝 뿌려서 그런가 강간하고 잡내가 좀 있네. 볶음김치나 마늘하고 먹으면 어때? 이 볶음김치나 마늘이 얘 잡내를 가려줬고 좀 괜찮네. 소주 생각나? 이 소주 생각나. 잡내 가글하고 싶어서.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? 야, 삼겹살에 볶음김치에 마늘에 쌈장까지 구성이 좋긴 하거든? 아우, 난 귀찮아도 직접 구워 먹을란다?